춘천, 중도, 선사 유적과 맥국. 춘천, 중도 유적은 9000년 전까지 올라가는 선사 유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중도 유적 보존 모임에서 처음에 이 유적을 고조선의 유적이라고 주장하여 필자가 고조선은 BC 2333년에 세워졌다고 주장하면서 어떻게 고조선보다 오래된 유적이 고조선 유적일 수 있냐고 항의하니까 그 이후 맥국 유적이라고 바꿨고 이 역시 맥국 이전이라고 제가 주장해서인지 요즘은 춘천 중도 선사 유적이라고 합니다. 자, 구글에서 춘천 중도 유적지라고 검색을 하면 이렇게 여러 사진이 나옵니다. 선사시대 유적 사진이죠. 춘천 중도 유적을 맥국과 연관시키는 것은 규원사화의 기록에 근거한 것입니다. 지금의 춘천 천평산 남쪽 10여리에 소양 신현의 두 강이 합쳐지는 어귀에 우두대촌이 있으니 산속에 드넓게 펼쳐져 있으면서 강의 흐름을 안고 도는 이곳이 바로 맥국의 옛 도읍지이다. 맥국 역시 단군 때에 나왔기에 도읍을 세우며 그 이름을 그대로 따른 것이니 라고 나오죠. 하지만 단군 때에 맥국이 있었다면 일부 사학자들이 주장하는 만주와 한반도에 있었다는 단군 조선은 한반도에 있지 않았다는 말이 되니 모순이 됩니다. 게다가 이 기록과 달리 맥국이 한반도 역사에 등장한 것은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맥국의 기원을 찾아보겠습니다. 신사기에 최초의 인류인 나반과 아만의 후손이 오색족으로 나뉘었고 다시 구족으로 나뉘었다고 합니다. 그 자손이 점점 커져서 다섯 결례로 나뉘니 가로대 황족, 백족, 현족, 적족, 남족이라 다섯 결례에서 오직 황족이 커서 가지가 내시니 개마 남쪽에 사는 이들은 양족이고 송말 언덕에 사는 이들은 간족이고 선비 동쪽 들판에 사는 이들은 방족이요 여러 산의 계곡에 사는 자들은 견족이라 라고 나옵니다. 구족이란 표현은 상서 요전에도 나옵니다. 구족을 친하게 하시다. 구족이 이미 침묵하게 되었고 만방을 협파하게 하시니 라고 나오죠. 구족은 후한서 동의열전에서 구이로 바뀝니다. 동방을 이이라 말한다. 이는 구종이 있는데 견이, 우이, 방이, 황이, 백이, 적이, 현이, 풍이, 양이이다. 그래서 공자가 구이에서 살고 싶어 했다. 구이를 군자불사제국이라 했으니 동방에 있던 군자국에 전세계 구족 중 일부가 모여 살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천재가 계시던 곳이니 당연한 것입니다. 지금도 미국이 강대국이니까 전세계 사람들이 그쪽으로 이민가서 살려고 하죠. 옛날에도 마찬가지였단 말이에요. 그러니 북방민족도 군자국이 있는 만주와 한반도에 일부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맥은 옛 종족 구분인 구족에 들어가지 않으므로 나중에 구분된 민족 분류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민족을 맥족과 연관시키는 사람들이 있는데 순자 권학을 보면 동의와 맥을 구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간, 월, 이, 맥의 자식들이 태어나자마자 울음소리가 동일한데 성장하여 그 풍속이 다른 것은 교육이 그렇게 만든 것이다. 논어 위령공에서 만맥은 오랑캐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반면 공자는 군자가 사는 동쪽 군자국인 구이에 살고 싶다 했으니 공자의 말에 의해서도 맥족과 동의는 다름이 확인됩니다. 말이 진실되고 믿음이 있으며 행동이 도탑고 공경스러우면 비록 만맥 오랑캐의 나라일지라도 행해질 것이라. 맹자 고자 하에 나온 맥 역시 오곡이 자라지 않는 북쪽 땅의 비문명사회인 오랑캐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한자가 다른데 설문해제와 맥과 맥은 같다고 나오니 같은 것입니다. 위나라의 재상 백교가 말하기를 나는 세금으로 20분의 1을 거두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하니 맹자가 답하기를 자네의 방도는 맥국의 방도일세
저 맥이라는 나라는 오곡이 생산되지 못하고 오직 기장만 자랄 수 있고 상곽이나 궁궐이나 종묘나 제사 지내는 예절이 없으며 제후들과 교류하기 위한 폐백이나 음식 대접도 없으며 백관이나 책임을 분담하는 요사도 없네. 그리하여 20분의 1만 취하여 받아들여도 충족하게 되었네. 순자 강국에서도 진나라 북쪽으로 호맥과 이웃한다 했으니 맥은 북방 민족입니다. 북쪽으로 호맥과 이웃한다. 한서 고재기상에도 맥족은 북방 민족으로 서술됩니다. 북맥과 옛나라 사람이 와서 날래고 용맹한 기병으로 한나라를 도왔다. 그렇다면 북방 민족인 맥족이 언제부터 남아있을까요? 진나라 때 흉노의 침입으로 만리장성을 증축했다고 하니 춘추 전국 시대 전후일 것입니다. 그때 이후 특히 진나라와 한나라 때 중원 외 지역을 오랑캐로 구분했기 때문입니다. 상서 무성에 만맥이 있고 시경, 노성, 비궁에도 언급되니 노나라가 있던 춘추 전국 시대에는 맥족이 구분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회수의 동이, 만맥, 그리고 저 남이들도 우리를 따르지 않는 나라가 없고 감히 복종하지 않는 나라 없어 모두들 노나라 임금에 순종한다. 만은 보통 남만이라 해서 남쪽 오랑캐로 번역하는데 만맥이라고 자주 언급되는 것으로 보아 맥족 중 남쪽에 있는 맥족이고 호맥은 북쪽 맥족으로 구분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튼 양자강 사이에 있는 회수의 동의가 있었고 만맥과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후 기록들에는 연나라 옆이라 설명되니 만맥은 회수 위쪽 연나라 부근에 있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사기 화식열전에 연나라에 대한 위치 설명에서 동쪽으로 예맥, 조선, 진번이라고 언급되어 있는데 이때의 조선은 한반도가 아닌 요서에 있었기 때문에 맥족은 연나라가 있던 전국시대까지만 해도 한반도에 살지 않았다고 보아야 합니다. 동은 예맥, 조선, 진번의 이점이 있습니다. 라고 나오죠. 한나라 초기 기록인 회남자 시치군에도 조선은 갈석산 옆에 있었다고 하니 예맥은 갈석산부터 연나라 사이에 있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동쪽 끝 갈석산에서부터 조선을 지나고 대인국을 통과해 라고 나오죠. 풍속통이 황폐 육국에도 만맥이 연나라 옆으로 설명됩니다. 연나라는 밖으로 만맥을 핍박하고 안으로는 제나라와 진나라에 눌리니 설문해자의 선은 물고기 이름으로 맥국에서 나온다 했는데 연나라 옆에는 기자조선이 있었기에 위 기록들과 설명이 유사합니다. 선, 물고기 이름으로 맥국에서 나온다. 사기 조선열전에도 연나라 사람인 위만이 만희의 복장을 입었다 했고 진번 조선 만희 망명자들을 복속하여 왕이 되었다고 하니 만맥이 연나라 동쪽에 있었던 것이 다시 확인됩니다. 위만이 망명하여 천여명의 무리를 모아서 상투를 틀고 만희의 의복을 입고 동쪽으로 요새를 빠져 달아나 폐수를 건너 진나라의 빈 땅의 상하장에 살면서 진번 조선 만희와 옛 연나라 제나라의 망명자들을 점차 복속하게 하고 왕이 되어 왕검을 도읍으로 삼았다 라고 나오죠. 여기서 만맥이 아니고 만희라고 나오는데 다른 기록과 비교해 봤을 때 만희가 만맥으로 이해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맥이 무슨 뜻인지 한자사전에서 찾아보겠습니다. 맥국맥이라고 나오죠. 자 맥국 나라 이름 북방 종족 오랑캐라고 나옵니다. 자 아까 본 거와 같은 뜻을 가진 한자예요. 모양이 좀 다릅니다. 오랑캐맥 담비락 담비학 등의 뜻이 있죠. 오랑캐 북방 오랑캐 그리고 담비라는 뜻이 있어요. 맥으로 발음하면 오랑캐인데 맥족이 스스로 오랑캐라 했을 리는 없으니 원래는 담비 가죽으로 장식한 모자나 담비 가죽 옷을 입는 특징이 있어 담비족이라 했을 텐데
진나라 한나라 이후 사방을 오랑캐 취급하면서 맥에 오랑캐의 뜻이 추가되었을 것입니다. 담비 가죽 옷과 모자는 추운 지방에서 입었기에 북방 민족으로 해석하는 데 무리가 없습니다. 북방 민족이 남하에서 연나라가 있던 북경 지역까지 내려왔어도 겨울에는 담비 가죽 옷을 입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도 담비 가죽은 고급에 속하고 담비 꼬리는 장식용으로 멋있으니 말입니다. 자, 구글에서 담비 가죽으로 검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담비 잡은 상태로 이제 가죽만 벗긴 게 나오고 이렇게 옷을 만드는 게 나오죠. 그러니까 맥 쪽은 이런 담비 가죽 옷을 입었을 것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특징적인 게 있으니까 맥 쪽이라고 이름을 붙였다고 보는 겁니다. 그렇다면 맥 쪽은 만주와 한반도에 언제쯤 들어와 정착했을까요?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북쪽에서 직접 남하한 경우와 연나라 옆 예맥이 동쪽으로 밀려난 경우입니다. 우선 남하한 경우를 알아보겠습니다. 후한 때 왕충이 쓴 논형 길험에 북이 탁리국에서 동명이 남쪽으로 도망갔다고 하는데 이때쯤 북방 민족이 남하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탁리국왕의 시비가 임신을 했다. 왕이 죽이려 하자 시녀가 하늘에 크기가 달걀만한 기가 있어 저를 쫓아왔는데 임신이 되었습니다. 라고 말했다. 그 뒤에 아들을 낳았다. 그 아이를 돼지우리에 버렸으나 돼지가 입김을 불어주어 죽지 않았다. 다시 마곡간에 옮겨 말이 밟아 죽이게 하려 했으나 말도 입김을 불어 죽지 않았다. 왕이 그 아이가 천재의 자손인가 의심되어 그 어머니가 거두게 하고 노비처럼 기르게 하며 동명이라 이름 짓고 소와 말을 치게 했다. 동명이 화를 잘 쏘니 왕이 그의 나라를 빼앗길까 두려워 죽이려고 하였다. 동명이 도망가 남쪽 엄사수에 이르러 활로 물을 치니 물고기와 자라들이 떠올라 다리를 만드니 동명이 건너게 되었다. 물고기와 자라들이 흩어지니 추적하던 병사들이 건널 수 없었다. 이로 인하여 부여에 도읍하고 왕이 되었다. 고로 부귀가 부여국에 있게 되었다. 같은 이야기가 후한서 동의열전에도 나오는데 한자가 탁리국과 생리국으로 다르며 생리국이 부귀의 나라라고 했습니다. 부귀 생리국왕이 출행했는데 그 시녀가 그 후 임신했다. 왕이 환도 후 죽이려 했다. 이 이야기는 광개토 대왕비의 주몽신화와 같은데 아마도 부여의 전설이 고구려에도 이어져 동명의 전설이 추모의 전설로 기록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동명성원과 주몽을 동일 인물로 착각한 것으로 보이는데 동명은 북이 출신으로 부여를 세웠고 주몽은 북부여 출신으로 고구려를 건국했습니다. 비슷한 이야기가 단군세계에 나옵니다. 생리국과 색불로가 비슷하고 동명이 부여에 도착하여 왕이 되었다는 것과 색불로가 부여에서 즉위했다는 것이 비슷합니다. 우현왕이었던 색불로에 의해 정권교체가 있었고 부여의 새로운 궁궐에서 즉위하였다고 하니 색불로가 22대 단군이 된 때가 동명이 남하한 때로 보입니다. 을미 52년 우현왕 고등이 죽으니 그의 손자 색불로가 세습하여 우현왕이 되었다. 소태제께서 오가를 불러 제위를 물려줄 것을 의논하였는데 스스로는 늙고 권태로워 제위를 지키기가 어렵다 하시며 정치를 서우여에게 맡기고 싶어 하셨다. 우현왕은 이를 듣고 사람을 보내 소태제에게 이를 중지하기를 권하였으나 제는 이를 듣지 않으셨다. 이에 우현왕은 좌우 주변의 사람들과 사냥족 수천호를 이끌고 마침내 부여의 새로운 궁궐에서 즉위하였다. 소태제도 어쩔 수 없이 옥책 국보를 전하여 서우현은 패하여 서민이 되게 하셨고 소태제께서는 은퇴하여 아사들에서 봉호하셨다. 이 해에 백이와 숙제도 역시 고주국 왕의 자식으로서 나라를 사양하고 동해의 바닷가에 숨어 살면서 농사를 지어 자급자족하였다. 백이 숙제의 고사와 관련된 주나라는 서력전 1046년 건국했다고 하는데 위 기록과 240년 차이가 나니 고대사에 대한 연도는 정확하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때문인지 을미년을 서력전 1048년으로 보는 견해도 있고 반대로
주나라가 이보다 일찍 건국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아무튼 군자국의 쇠락기에 은주 교체가 일어났고 동명도 남하에서 부여를 세웠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자가 언급한 구이는 군자국이 쇠락한 다음의 후기 군자국으로 볼 수 있는데 공자가 부여라고 언급하지 않았기에 군자국인 진국 안에 부여가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후한서 동의열전에 삼한은 옛 진국 땅이다 라고 했고 삼한이 함께 진왕을 세웠다고 했습니다. 모두 옛 진국이다. 만이 가장 강대하여 그 종족들이 함께 진왕을 세웠다. 만왕이 아니고 진왕을 세웠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 사만이 옛 진국 땅에 들어섰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사기 조선 열전에 진국을 여러 나라 중국이라고도 썼으니 진국은 옛날 방식으로 여러 구급들의 천군들이 모여 천자를 선출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부여도 진국에 속하는 여러 나라들 중 하나였을 것입니다. 사마천이 진국을 여러 나라 중국이라고 쓴 것은 원래 군자국인 진국이 천자가 계시는 중국이라는 것을 말하고자 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전하여 손자 우고에 이르러 한나라의 망명자들을 불러 유인하니 그 숫자는 많았다. 또한 입견하지 않고 진번 옆 여러 나라 중국에서 글을 올려 천자를 뵙고자 하였으나 역시 가로막아 만나지 못하게 하였다. 삼국지 위지 권 39증에 부여에서 천자로 칭했다고 하니 부여에서 진왕이 선출되었을 것입니다. 이는 앞서 살펴본 논형에서 탕리 고광이 동명을 천재의 자손 천자인가 생각했다고 하니 부여에서 천자를 칭했다는 것은 당연합니다. 부여에는 호적과 백석이 있는데 아랫사람들을 호라 부르고 모두 노비로 하였다. 왕이 하늘의 아들이라고 여겼다. 천자라고 나오죠. 태평아람에는 천자가 천생으로 나와 있다. 위만은 많이 복장을 했다 하고 만맥이 조선 서쪽에 살았으며 조선 동쪽에 진번과 진국이 있었으니 맥족과 동이족 진국 사이에는 구별이 있었다고 보이는데 북위에서 부여가 나와 진국을 이루는 여러 나라 중 하나가 되었다고 보면 맥족이 부여 때부터 만주에 거주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북이 승리국이 흉노 쪽인지 숙신 쪽인지 분명하지는 않습니다. 우선 흉노 계열이라 보고 족보를 추적해 보겠습니다. 사기 흉노 열전에 흉노의 조상은 우임금인 하우씨의 먼 후손이라 합니다. 흉노는 그 선조가 하우씨의 먼 후손이다. 하본기에 하나라 우임금은 전옥의 손자라 하니 흉노는 대군장으로 천왕이었던 전욱 고향의 후손이 됩니다. 하나라 오의 부친은 곤이고 곤의 부친은 제전욱이다. 진서 제기 제24에 고구려는 전욱 고향씨의 후손이라 합니다. 모용운의 조부화는 고구려에서 갈라진 무리로 스스로 말하기를 고향씨의 먼 후예라고 했다. 그래서 고를 씨로 삼았다. 삼국사기 고구려 본기 광개토왕에도 진서의 기록과 같이 북영과 고구려가 북방흑제 전욱 고양씨의 먼 후손이라고 하니 흉노와 고구려는 전욱 고양을 시조로 합니다. 북연의 왕 운도 시어사 이발을 보내어 담례했다. 운의 저부 고환은 고려에서 갈라져 나간 무리로 스스로 말하기를 고양씨의 먼 후예라고 했다. 그래서 고를 시로 삼았다. 고구려는 북부여에서 나왔고 북부여는 부여가 망한 후 북쪽으로 이주한 유민들이 세운 국가로 보이기에 고구려는 동명의 부여에서 나왔다고 볼 수 있으며 후한서 동의열전에도 고구려는 부여의 별종이라 했습니다. 주몽이 졸본 부여를 기반으로 고구려를 건국했다는 설이 있으니 부여의 별종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의 부여는 북부여일 수도 있습니다. 고구려는 동이족들이 서로 전하기를 부여의 별정이라 한다. 그래서 부여 동명의 신화가 북부여를 거쳐 주몽의 신화로 이어졌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동명이 천재의 자손이라고 밝힌 것인데
앞서 살펴보았듯 부여인들은 천자라는 말을 썼고 역사에 용타고 하늘로 올라가 등산한 기록이 있는 경우는 천재인 헌원이니 광개토 대왕비의 천재지자는 헌원의 후손이란 뜻이 됩니다. 전후 고향은 천재인 헌원의 손자로 흉노, 부여, 고구려 등 여러 북방 민족들의 시조이니 독단의 천자는 동이와 북적이 쓰던 칭호라는 기록이 옳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독단에 이렇게 나와요. 천자는 동이와 북적에서 칭하는 바이다. 즉 한족이 천자라고 쓴 게 아니고 우리가 쓰던 거를 가져가서 썼다는 말이죠. 동이와 북적에서 천자를 쓴 것은 조상이 같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한서 흉노전에 흉노에서 천자를 택리고도라고 발음한다고 하니 부여 고구려처럼 전후 고향을 시조로 두는 흉노 역시 천재인 헌원의 자손이란 뜻입니다. 그 나라에서 택리고도 단간이라 칭했다. 흉노에서는 하늘을 택리라 하고 자식을 고도라 한다. 그래서 택리고도라는 게 천자라는 말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보통 이거를 선우라고 읽어요. 근데 저는 이게 단간이라고 봅니다. 간을 우라고 오기 했다고 보는 거예요. 단간은 사기에 나오는 그 대감을 뜻하는 것으로 봐요. 이 단이란 뜻이 크다는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대감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천자 대군장이라는 뜻이죠. 이게 잘못 전해져서 이게 단군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선우가. 이렇게 흉노와 부여 고구려가 족보가 같고 양쪽 다 천자라고 하니 동명이 탈출했던 북인은 흉노 계열로 보아도 무방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북쪽 민족인 맥족 역시 흉노의 분파로 볼 수 있습니다. 추운 지방에 살아서 단비 가죽을 즐겨 입던 것이 그들을 부르는 이름이 되었을 것이고 흉노가 진나라 한나라 때 두려움의 대상으로 오랑캐로 비하된 것처럼 단비족 역시 오랑캐 맥으로 변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북쪽에서 남아있을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두 번째는 옛나라 동쪽에서 한반도로 이주해온 경우입니다. 사기 조선열전에 옛나라 출신인 위만이 기자조선에 망명한 후 정권을 잡고 진범과 임둔 등을 복속하여 수천리가 되었다고 나옵니다. 이로써 위만은 군사의 위세와 재물을 얻게 되어 그 주변의 소읍들을 침략하여 항복시키니 진범과 임둔도 모두 와서 복속하여 사방 수천리가 되었다. 위만 조선의 확장기에 예맥족이 동쪽 한반도로 피난 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후한서 동이열전에 고구려 남쪽에 조선과 예맥이 접한다는데 고구려는 기자조선이 망한 다음 세워졌기에 남쪽 조선은 낙랑군 조선현이라는 설이 있는데 위만 조선 유민들 집단일 수도 있습니다. 고구려는 요동의 동쪽 천리에 있다. 남쪽으로 조선, 예맥, 동쪽으로 옥저, 북쪽으로 부여와 접한다. 또한 동옥저의 위치 설명에서도 남쪽에 예맥이 접한다 했고 예의 위치 설명에 남쪽으로 진안에 접한다고 했습니다. 동옥저는 고구려 개마대산 동쪽에 있고 동쪽은 대에 닿았고 북으로 음루, 부여, 남으로 예맥과 접한다. 예는 북으로 고구려, 옥저, 남으로 진안과 접하고 동으로 대에서 끝나고 서쪽으로 낙랑에 이른다. 예와 옥저, 구려 모두 본래 위만 조선의 땅이다. 위만 조선이 수천리 확장할 때 한반도 중부까지 들어왔음을 알 수 있으며 규원사와의 춘천에 맥국이 있다는 기록도 이때 또는 그 이후 들어선 맥국에 대한 기록일 것입니다. 지금의 춘천은 바로 맥국의 옛 도읍지이다. 아까 살펴본 거를 간략하게 줄여봤습니다. 그렇다면 북방민족인 맥족이 남하에서 한반도에 정착했다고 우리가 맥족 후손이라고 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생깁니다. 관련하여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북방민족의 시조는 전후 고향임을 알아보았습니다. 전후 고향의 조부는 헌원입니다. 그런데 헌원은 북방민족처럼 황색족이 아닌 남색족이었습니다.
태평아람 추상에 주역을 만든 주나라 문왕인 희창이 창제의 자손이라고 나옵니다. 상서 중후에 이르되 주문왕은 서백이라 하며 희창은 창제의 자손이다. 그런데 주나라 희씨의 시조는 헌원입니다. 그러니 이 기록은 헌원이 창제로서 남색족이라는 뜻이 됩니다. 규당소고에 창희 800년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주나라 왕들이 남색족으로 성이 희라는 것입니다. 창색 희씨의 800년 왕업. 남색족은 지금은 멸종했으나 옛 기록과 진시황릉 토용에서는 남색족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병마용갱에서 나온 남색 병용이에요. 이런 색깔의 사람을 지금은 볼 수가 없죠. 푸른비의 사랑 블로그라는 데서 가져왔습니다. 허락받고. 남색족에 대해서는 군자국의 비밀 여덟 번째 헌원은 남색족 창제라는 곳에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이 동영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한국인은 황색족과 남색족의 혼혈로 태어날 때 남색족의 흔적인 몽고 반점이라고 불리는 남색 피부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이것은 아마도 황색족인 부귀가 부여로 남하하면서 혼혈이 많아진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남색적인 전후 고향을 시조로 한다 하더라도 황색족 부귀와 혼혈인 부여 후손인 고구려 벅하에는 남색족을 볼 수 없습니다. 가야 신라인들도 대륙 남북에서 이주한 경우가 많았기에 혼혈이 많아서 남색족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헌원부터 오제 그리고 하운주까지는 남색족이 다스렸고 한나라 이후 중국 대륙에서 남색족이 사라졌으며 만주와 한반도에서도 혼혈인 부여인들이 주도권을 잡으며 남색족이 사라졌습니다. 현대학자들이 옛 기록의 산동반도의 동의는 고구려로 대포되는 동북방향의 동의와 다르다는데 옛 동의는 남색족이고 동북방의 동의는 혼혈로 구별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족보상 헌안의 후예인 한국인들은 남색족을 조상으로 해야 하기에 북방 황색족이 조상인 맥족을 우리의 조상으로 직접적으로 연결하는 데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결론적으로 춘천 중도 선사 유적은 신석기 시대 유적이므로 단군 조선과 맥국과는 연관이 없고 신시시대 고시의 청구국과 헌원의 군자국 유적 중 하나로 보아야 합니다. 군자국에 대해서는 많이 다루었고요. 청구국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루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고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혹시 광고가 나오면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이 동영상 강의 제작에 도움이 됩니다. 고맙습니다.